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개역개정과 NIV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On the same day, Moses commanded the people. Same에는 항상 더가 붙으죠. The same 문법을 잠깐 해봤습니다.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When you have crossed the Jordan, these tribes shall stand on Mount Gerizim to bless the people. Simeon, Levi, Judah, Issachar, Joseph, and Benjamin. 기왕이면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 그 레위 자손도 그 축복의 자리에 섰지요. 주다, 이스카, 조셉 그리고 벤자민의 지파가 축복의 자리에 섰습니다.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And these tribes shall stand on Mount Ebal to pronounce curses. Reuben, Gad, Asher, Zebulun, Dan, and Naphtali. 이 사람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백성이 서게 하였고 여섯 지파 둘씩 나누어서 지금 모두 열두 지파니까 여섯 지파씩 나누어서 축복의 산에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게 하였습니다.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The Levite shall recite to all the people of Israel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Cursed is the man who carves an image or casts an idol, a thing detestable to the Lord, the work of the craftsman's hands, and set it up in secret. Then all the people shall say, Amen.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역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 손으로 그 조각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조각하거나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두 찬성하는 사람은 이제 아멘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아이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우상, 그 어린애들이 자꾸 청소년들도 가수나 그런 것을 자꾸 아이돌 시키고 우상화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도록 싫어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어떤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새긴 우상 그런 조각한 거라도 있으면 그것은 큰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그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형상도 craftsman's hand 그 가공한 그 손으로 새를 좋아한다고 새를 만드는 것 그건 역시도 그 우상을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한편으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모든 것 다 자기가 한 것을 모두 다 불태우던가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이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오직 귀한 말씀만을 우리는 지킬 것을 명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